인생 쓰다. 어 뭐야, 띵털 또 나왔네. 띵털 출시했습니다. 역시 오늘은 운수 좋은 날. 반갑습니다 여러분, 영둥입니다. 오늘은 뭐를 먹을 거냐면은, 오늘은 또 이제 운수가 좋은 날이기 때문에, 운수 좋은 날에는 이제 설렁탕이 빠질 수 없죠. 오늘은 설렁탕 먹도록 하겠습니다. 김천지의 설렁탕 먹방. 좀 누러해, 누래졌어. 아 근데 망했어요 지금. 그 국밥 먹을 그릇이 없어. 지금 국밥 먹을 그릇이 이거밖에 없어. 국밥 여기에다 설렁탕 먹으면 욕하지 않을까? 아닌가? 괜찮죠? 어때요 지금 조명 뭐 이쁜가요? 그냥 이쁘다 해주세요. 이쁘네요. 저 내일 공강입니다. 금요일 공강이에요. 시험도 끝났고 지금 공강이고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됩니다. 아 대학생이군요. 네 이번엔 20살 됐어요. 근데 20살 같이 안 생기지 않았나요? 아 영어 해보라고요? Mercedes Benz, the best or nothing. 사실 이거고요. 브루스타에다가 끓여 먹을 건데 어디다 끓여 먹지? 진짜 가난하구나. 식당에서 사온 설렁탕인 줄 알았는데. 아, 무슨 소리세요. 저가 또 자취하니까 내 또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이 좀 품앗이로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. 나눠준 설렁탕을 버릴 순 없잖아요. 얼마나 맛있는데. 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깍두기가 있어요. 깍두기 있으면 뭐 게임 끝이죠? 리얼 미국인이냐고요? 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. 혼혈입니다 혼혈. 나 왜 뺐지? 밥 먹기 전에 트름 좀요. 아 그 저 설렁탕 이거 되게 쪘거든요. 근데 냄비가 큰 거밖에 없어요. 제가 설거지를 또 안 해가지고. 이거 여기다 끓이면은 없어지지 않아? 아닌가? 이거 여기다 끓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? 잠깐만 지금 상당히 좋은 생각 났거든요? 보시면 전자레인지용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부은 후 돌려도 돼요. 이거 안 쓸래. 냄비 설거지하기 귀찮아. 너 나와. 근데 여러분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나?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요? 되겠지? 안 되나? 될 거야. 랩을 씌워서 3분간 돌려주라고 합니다. 이거 안 돼요? 이거 안 돼? 아 이거 플라스틱이라 안 되나? 아 그러면 그냥 그 유리에다 돌릴게요. 유리 이 조그만 국그릇에. 어? 아 들어가네. 일단은 비닐봉지 씌워서 2분간 돌릴게요. 아니 3분에서 4분 돌릴게요. 툼니님, 후맹님, 레드벨벳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시청자 개 많은데? 현재 시청자 12만명. 오늘 좀 괜찮네요. 우선 저 돌리는 동안 깍두기랑 설렁탕에 깍두기 말고 또 뭐 필요하지? 김치 아 그냥 깍두기만 먹을게요. 깍두기랑 깍두기 가져올게요. 미친 새끼가 돌았나? 어 뭐야 띵털 또 나왔네? 띵털 출시했습니다. 띵털 먹방. 밥도 돌려야 되는구나. 밥 돌려야 되네. 근데 이게 뭐야 설렁탕이 뜨거우니까 햇반 원래 2분 돌려야 되거든요? 근데 한 1분 30초만 돌릴게요. Young and rich. 아 우선 깍두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뭐야? 자 이 깍두기로 말할까? 저 설렁탕 주신 분이 깍두기도 같이 주셨어요. 초점 제발 오늘은 잡히자. 초점 오오 대식이 오늘은 초점이 좀 잡히네요. 역시 오늘은 운수 좋은 날. 아니 3분이 이렇게 긴가? 긴가민가 하네. 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 새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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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좀 아쉽네요. 아, 나와! 비닐봉지. 비닐 장식. 아, 뜨거! 아, 뜨거! 아, 뜨거! 아, 뜨거! 아, 뜨거! 아, 뜨거!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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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커서 천장이 닿을 것 같은데 몇이에요? 저 키 197cm고, 지금 이 책상 높이가 2m, 아니 2m 좀 아닌데? 맛있겠다! 잠깐만, 접시가 하얘서 밥이 안 보이거든요? 그니까 얘를 여기다 부어서 좀 보이도록 할게요. 그래야 좀 보이비. 오늘 밤은 특별했으면 해, 브라더. 아, 조금 흘렸네? 아, 이 새끼. 남자는 흘리면 안 되는데. 남자 이런 거 흘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, 영구가. 어, 밥 말게요. 햇반. 아, 근데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? 지금 깍두기에 밥, 국밥. 저 이렇게 가난하지 않거든요, 지금. 햇반이 좀 밥이 많이 남았거든요. 이거 다 긁어 먹을게요.
이거 원래 안 긁어먹는 게 힙합인데 오늘은 힙합 안 할게요. Young and Rich 한 밥풀 한 다섯 개 남았거든요. 이게 힙합이에요. 이게 힙합. 이거 간 돼 있나? 간 돼 있네. 아 맛있는데요? 손으로 먹는 게 힙합이라고요? 깍두기 좀 손으로 먹을만하다. 약간 치킨무? 맛있어! 아 요즘 자취해가지고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런 거를?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이런 일회용? 아니 일회용이 아닌데 인스턴트라 그러나 이것도? 약간 어쨌든 편의점 음식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아 요즘 퀄리티 장난 아닙니다. 아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. 요즘 다 맛있어요. 아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여기 파가 없어. 파 저 야채 좋아하거든요. 저 야채 불황인데 야채가 없네. 좀 아쉽다. 마우스 치울게요. 먹방 할 때 마우스 먹을 순 없으니까. 네 입술을 먹을 순 없잖아. 아 뜨거. 아 오늘 먹방 좀 짧을 삘인데. 근데 이게 짧은 게 좋은 게 저 요즘 방송 편집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녹화를 하거든요. 진짜 말이 뒤지게 많아요. 진짜 1시간 동안 한 55분은 말해요. 저거 편집할 때 뭘 잘라야 될지 약간 힘들어. 목걸이 멋있네. 아 목걸이가 안 나오네. 아씨 목걸이 나와야 되는데. 또 목걸이를 짧게 할 수 있거든요? 제 다리처럼? 와우 힙합 30만원 정도 돼 보인다고요? 어, 비슷했어요. 30만원 정도 비슷하죠. 신촌역에서 9,900원 주고 샀습니다. 아 근데 국밥 먹방 누가 보냐? 뭐 먹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? 천천히 먹어 돼지 새끼야.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저 오늘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2시인데 오늘 밥 아침 12시에 먹었어. 그러니까 딱 12시간 됐네. 12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다. 아 깍두기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. 아 씨 필살기인데 이것도. 다들 오늘 밥은 드셨나요? 12시인데 당연히 먹었겠지? 자취방에 필요한 거 뭐 있어요? 자취방에 일단은 여자는 아니고 전 좀 맞아야 해요. 햇반이랑 김치만 있으면 돼 나는. 나 보이지도 않아 이제 방송에. 벌써 바닥 났어. 아 더워. 요즘 날씨 아 좀 더워졌어. 이제 진짜 슬슬 여름이야. 저희 안성이 좀 추웠거든요. 산이라서 저희 학교 쪽이. 근데 갑자기 더워졌어 또. 아 저 내일 모레 서울 올라가서 탈색해요. 탈색. 이 검은 머리를 이제 27년 만에 벗어납니다. 좀 질릴 때 됐어 검은 머리. 밝은색. 근데 제가 얼굴이 깜둥이 영둥이여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깜둥이가 약간 좀 밝은 거 하면은 안 어울리는 밝은 게 있고 또 괜찮은 밝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초이스를 잘해야 돼. 그치? 인생 쓰다. 일단 오늘 뭐를 먹었냐. 오늘은 그 인디고의 사골곰탕 먹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먹은 건데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. 제 일단 제 돈 1도 안 내고 햇반이랑 사골곰탕 깍두기 다 먹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오늘 근데 먹방할 때 좀 안 보여가지고 밥이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오늘은 좀 영상이 짧았을 삘입니다.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